이긴다는데 오늘 경기를 이기면 그 4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울산 모비스 피버스고요.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먼저 양동근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면 에라클라 슛모션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지금도 아이라크락 선수가 볼 처리를 빨리 해줬어야 돼요. 예. 주인영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몰렸을 때 지금 전혀 주정 선수를 의식을 못했죠. 예. 자, 계속해서 울산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동근, 송창용, 빅터, 함지윤, 클락이 3쿼터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빅터 함지윤 정면으로 이동 점프슛 뱅크샷 성공. 함지윤 선수 해결을 예. 해주네요. 사클락이 거의 멎어가는 와중에 점프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주의정, 이관희, 와이즈, 김준일, 라클리프가 3쿼터 출장을 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이관희 바운드 패스 안쪽 투입. 자 등진 상태에서 라클리프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클리프 피벗 외곽 빼주는데요. 김준호 한번 흘렸습니다. 볼을 따냈습니다. 송창용 뜹니다. 아, 10공이죠. 예. 사운드 넘버 상황 골밑 두 점 성공. 송창용. 자 일곱 점이죠. 예. 자, 또 도망갈 때 못 도망가면 참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더블 스코어까지 점수를 벌려놨던 서울 삼성이었는데 이제 일곱 점 차. 자 슛모션 벗겨낸 이후에 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관희 선수. 자, 요즘 경기에 이제 저런 워킹 트러블이 많이 나오죠. 예. 저게 이제 두 발을 다 뛰지 않습니까? 피벗밭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 급한 마음이 나오면 이제 저런 게 나와요. 예. 자, 점수를 더더욱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 벌써 3쿼터 두 개째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양동근 정면 빅터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앞쪽 투입 아이라클락 몸을 한번 툭 밀고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일 주의정에게 이어줬습니다. 자 오늘 그 크락 선수가 라틀프 선수 앞에서 신을 못 쓰고 있어요. 예 김준일 와이즈 아, 볼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양동근의 반칙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의 양동근 선수였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저걸 두 손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손으로 툭 쳐서 뽑았어야 되는데요. 그죠? 둘이 간, 두 손이 다 가니까 저런 현상이 나요. 예. 본인도 아 이게 느끼는 거죠. 일곱 점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트리프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골밑 성공시킵니다. 아, 라트리프 마크맨 두 명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포인트를 올려놓는 라트리프 선수입니다. 삼성은 이제 라틀리프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 직접 가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빅터 버스터 더블팀 외곽 전달 빠른 패스 슛모션 이후에 다가갑니다. 송창용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자 어렵게 빼주는데요. 함지윤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도 크락 선수가 함지윤 선수한테 준 볼을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쳐냈단 말이죠. 예. 참 유재학 감독도 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안 나와야 될 턴오버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 거죠. 라틀리프가 16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정확히 팀의 절반의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에는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턴오버가 있고 안 나와야 될 턴오버가 있단 말이죠. 예. 참 유재학 감독의 이 멍한 표정이 오늘 경기 많이 잡히고 있어요. 성창영 외곽으로 양동근에게 전달. 아이라클라 반대로 빠르게 넘겼습니다. 양동근 탑으로 전달. 빅터 옆으로 슬며시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아, 그렇죠. 뺏겼습니다. 지금도 네. 굳이 저런 패스를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선수 주면 되는데. 주의정의 빠른 스틸. 자, 라틀리프 올라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빅터의 반칙. 아 분명히 7차까지 좁혀놓은 이후에 더욱더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3쿼터 초반에 있었던 울산 모비스였는데요. 근데 그 턴오버로 예. 연결된단 말이죠. 지금도 저렇게 건너주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서 주려고 그러니까 턴오버가 나온다는 거죠. 예. 자, 빅터가 잡아채는 모습이었고요. 넘어지면서까지도 수술 연결해봤던 라틀리프였습니다. 아 유파울이 선언되나요? 네.
심판이 팔목을 잡았습니다. 글쎄요, 저건 굳이 유파울이 선언을 대야 되냐. 물론 비디오를 통해서 선언을 했으니까요. 예. 자유투와 함께 이제 공격권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된 서울 삼성이고요. 깔끔하게 자유투 성공시킨 라틀리프 선수입니다. 10점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야투도 뭐 저조하고 사실 턴오버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문적인 측면에서도 모비스 쪽으로 좀 기울지 않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모비스한테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울산 모비스 김주성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고요. 합지훈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자,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11점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 발 나가섰습니다. 안쪽 인사이드로 자, 돌아서는 과정 골 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플라이 따냈습니다. 교체에 들어간 김주성 한 템포를 죽여갑니다. 스크린 맞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쪽 전달 송창용이 뜹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주의점. 송창용 선수도 사실 3점이 한 50% 되는 선수인데 말이죠. 예. 오늘 굉장히 저조하네요. 주의정이 한 번에 라틀리프에게 연결해줬고 라틀리프가 예외 없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속공에서도 4-2 두 개 더 많은 속공을 성공시키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엘라플락 터닝 플레이 한번 흘렸습니다. 빅터 더블팀 어렵게 올라갑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36-23 유재학 감독의 이러한 표정이 오늘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틀리프 골 밑에서 2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좀 유재학 감독도 54경기 중에 한 경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자, 김준일 선수가 나가고 이제 문태영 선수가 투입된 서울 삼성이었고요. 거의 유재학 감독의 표정을 보면은 화도 안 난다라는 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빅터 8득점째. 자,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이제 자유투까지 같이 안 들어가지고 또 외국인 선수가 득점에 좀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예. 역으로 이제 라틀리프 선수는 지금 뭐 19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락 선수는 지금 1득점뿐이 못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전준범 선수와 송창용 선수 3점 슛 7개를 던졌는데 모두 지금 실패에 그치고 있고요. 제자리에서 2점 성공. 이 크락 선수가 아래 라틀리프 선수는 드라이빙 앤 페네트레이션은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자, 잡자마자 쏩니다. 메이크샷 선거. 송창용이 2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22득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두 팀 합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거의 뭐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네요. 예. 문태영 다가가서 점프슛.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40-26, 40점 고지에 올라서는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16점차 뒤져있는 울산 머베이스. 안쪽 파고 들어갑니다. 양동근 몸으로 밀면서 올라갔습니다. 저건 양동근 선수의 그 야근 플레이죠. 예. 이관희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득점과 함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뭐 어깨에 받친 거니까요. 예. 관계없습니다. 자, 저렇게 들어가다 수비 뒤따라오는 걸 스톱해서 그쪽으로 뜨면요. 그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파울만 유도를 했어요. 잘했네요. 근데 양동근 선수가 득점에 가사 안 하면은 사실 모비스 득점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양동근도 지금 5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선수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40-28 오늘 이상민 감독은 이관희 선수, 이정엽 선수 이제 조금 신장이 큰 가드로 하여금 양동근 선수를 맡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잘 통하고 있다는 거죠. 예. 송창용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함준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양동근의 추가 자유투가 성공이 됐습니다. 문태영 정면에서 크로스오버 이동혁 낮은 자세에서 흔들고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이동혁 짧게 내줬습니다.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양동근 아웃넘버 상황 공격 내 수비 둘 아이라클락의 투앤덩크입니다.
저런 게 이제 양동근 선수가 크락스 선수한테 하나 이제 만들어 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크락스 선수가 또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이라클락의 길을 세워주는 양동근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아이라클락이 이번 이 투앤덩크로 3점을 3점밖에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와서 뜹니다. 윤태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싸주는 빅터.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김주성 함지훈에게 투입. 저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피가 나고 그러면은 그 빨리 봐줘야 된단 말이죠. 예. 빅터 선수가 잠시 벤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리바운드 다툼을 벌이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자, 여기서 찔리죠. 예. 와이즈에게 눈을 찔리면서 자 몇 주 전 부상을 입게 된 빅터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된다면 부상도 부상이지만 경기를 무리하게 치르더라도 시야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렌즈를 낀 선수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 피곤해지는 거죠. 예. 40대 31, 9점차 앞서 있는 서울삼성 선더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 내내 리드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삼성이지만 안도할 수는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22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선수가 문태영 선수와 와이즈 선수. 전반적으로 서울삼성도 라틀리프 외에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예. 또 9점까지 따라갔어요. 예. 자, 빅터 선수가 뭐 다행히 큰 부상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이 내내 잘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울산 모비스도 개막하고 난 이후에 약간은 좀 주춤한 흐름, 또 그 흐름을 다 잡은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단독 선두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어쩌면 오늘 경기가 이번 정규 리그의 또 하나의 고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울산 모비스가 1, 2쿼터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3, 4쿼터에는 굉장히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준 그 울산 모비스인데요. 예.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활짝 피는 농구 못하고 있네요. 예. 사실 두 팀 모두 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 오늘 전반전이 오늘 전반전의 득점이 이번 정규 시즌 최소 전반전 득점이었습니다. 자, 무태웅 선수가 또 약간 무언가를 또 심판진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저거는 사실 이제 경기 중에 어떤 파울이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레프리 타임이라는 게 할 수가 있죠. 예. 그 이제 자유투가 계속 빗나가요 양동근. 저게 이제 아 문태웅 선수 테크니컬 파울이 된 것 같아요. 예. 문태영의 테크니컬 파울로 양동근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졌고요. 양동근 선수 오늘 자유투 두 개도 못 누고 지금 세 개째 못 누고 있어. 자유투 성공률이 참 높은 성군수인데 양동근 선수. 본인도 아우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리고 공격권까지 이제 울산 모비스가 부여받겠습니다. 양동근. 자 두 명의 수비. 후방 패스를 냈습니다. 빠르게 코너로 전달. 다시 이어받는 빅터. 자, 천천히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 양동근 파고 들어갑니다.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짧게 연결. 또 한 번 빙글 돌았습니다. 골 밑 두 점 성공. 빅터가 해결을 합니다. 7점 차. 야금야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 이동엽이 정면으로. 인사이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정면 김준일. 빠른 패스. 주의정 이어받았습니다. 안쪽 페이더웨이 라틀리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성도 이제 외국인 선수 득점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 국내 선수도 득점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일 선수도 득점을 좀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 가세를 못 해주고 있어요. 예. 점프슛 돌아나왔습니다. 아. 빅터 공격 리바운드. 아 컸네요. 예. 또 한 번의 공격 기회 울산 모비스. 자, 다섯 점 차 안으로까지 좁힐 수가 있습니다. 함지훈 쏠 듯 좌중간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빅터 끌고 나옵니다. 샤클랑 2초, 1초 뜹니다. 짧았습니다만 들어갑니다. 해결했네요. 예.
자, 5점 차까지 따라왔어요. 빅터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40대 35. 3쿼터 들어서는 국내 선수 득점에서 20대 10으로 앞서고 있는, 8점을 앞서고 있는 머비스 석점 빗나갔어요. 저거는 지금 주희정 선수가 그냥 던질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 아, 끊겼습니다. 이게 또 뭡니까? 네. 주희정이 가로챘습니다. 자리 잡고 오픈 찬스 이동혁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드 김준희 한번 흘립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골 밑으로 투입. 자, 클락 맞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 크락 선수의 클라스요. 볼이 이제 빠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자, 이것도 이제 반 빠졌어요. 예. 자, 본인도 멋쩍은 미소를 좀 짓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도 흘리네요, 클락 선수. 오늘 시계형님이요. 좀 시계를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시계가 멎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라클라. 어쨌든 팀 분위기로 봤을 때도 울산 모비스가 이 앞서 아이라클라에게 헌볼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3대1 찬스면 거의 100% 넣어줘야 되는 건데, 또 이번에 크락 선수가 그냥 러닝 스텝으로 덩크를 해도 될 건데 말이죠. 예. 지금 파울이 4개가 됐네요. 설상 가상으로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서울 삼성에는 이관희 선수, 울산 모비스에서는 아이라클라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리! 니가 준일이! 니가 와이즈! 파울 두 개, 하나 남아있으니까 미리 자리 뺏기면, 2차 페인트 존에 자리 뺏기면, 이런 데는 놔두고, 밀고 들어오면 여기서 미리 사이드 시키고, 집이야, 집이. 박스 엄마 해, 박스 엄마. 리번만 잡아주고. 공격은 계속 완투만 해. 올드 완투. 그 다음에 반드시 픽앤롤 해. 롤을 해주고 나머지가 올라와. 리바운드 상황에서 이제 박스아웃을 좀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의 유주혁 감독이었고요. 공격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지상을 넣은 건가요? 올드 완포라는 건 이제 완포 오펜스의 이제 옛날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제 팀에 약속된 그 공격입니다. 그 이제 투맨 게임을 할 때 다른 선수 올라와주는 게, 투맨 게임을 보면서 안에 찬스와 밖에 그 야투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울산 모비스 최근 4년간의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1위는 달리고 있습니다만 승률이 4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에 울산 모비스 피벗입니다. 그러면서 유재학 감독의 근심도 덩달아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러한 근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태영 앞쪽에 함지윤이 수비를 나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트윈 라틀리프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라틀리프 선수 기운이 장사예요. 예. 수비가 몇 명이 있건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입니다. 22점 된가요? 예. 24득점이군요. 아휴, 뭐 혼자야 나요. 12득점을 삼성이 3쿼터에 올리고 있는데 이 중 10점을 라틀리프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쿼터 샤클라 위쪽에서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태영 잡아냈습니다. 자, 1분 2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3쿼터 와이즈 서두르지 않습니다. 문태영 골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팔로 끊었죠 지금은. 예. 아유, 저거는 왜 저런 걸 놓칠까요? 이게 뭡니까? 예.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레플리 심판은 볼에서 눈을 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빙글 돌았습니다. 골밑. 아, 두 점 올려놓습니다. 와이즈. 스피드 무브 이후에 골밑에서의 또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는 와이즈 선수입니다. 1분 정도가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양동근. 볼을 좀 오래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동근 선수 정면 함지훈 인사이드 재빨리 한번 흔들고 나갑니다. 던질 때 안 던지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볼은 던져줘도 됩니다. 그래야 리바운드도 되거든요. 예.
계속 턴오버가 나오고 있거든요. 배수영 선수 역시 유재학 감독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모습인데요. 다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송창용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자, 무비스가 사실 이 5라운드 턴오버가 13.1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벌써 11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야 될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주의정. 자, 와이즈 돌아섭니다. 샤클락이 쫓겨서 던져봤지만 들어갑니다. 자, 또 스코어가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11점 차. 25초가 남아있습니다. 3쿼터 양동근 울산 모비스의 공격 안쪽 파고들면서 좌중 간 전달 석점 뜹니다. 좋아.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김주성 선수 3개째 던졌는데 하나 늦췄네요. 예. 저 이제 유재학 감독이 넌 나가서 찬스 나오면 던지라고 이제 주문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자,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서울 삼성 선더스입니다. 샤클락은 멎었고요. 주의적 들어가다 나옵니다. 자, 2초, 1초 시간 없습니다. 던집니다. 좋아요. 엘리우 플레이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슛이 아닌 라틀리프에게 패스였습니다. 주의정의 어시스트가 기록되면서 3쿼터가 끝이 났습니다.